자, 이번에 나온 거 모의고사 2021학년도 이게 고2의 3월이 이거 지금 3월 모의고사야. 4월 모의고사. 3월 모의고사지 이번에. 4월에 3월을 봤다, 그지? 멋지다. 자, 심경 문제. 자, 2000 아니 그래도 학년은 2020학년도 이렇게 붙여. 왜냐하면 이번에는 2021이라고 그냥 쓰는데요. 아, 그랬어? 아, 그래도 이렇게 쓸래. 자, 알겠습니다. 어쨌든 올해 거야. 네, 실제로는 이제 2020년에 치해지는 거네. 자, 이렇게 심경 변화. 요즘에는 잘안 나오는 그런 문제인데. 자, 심경 변화다. 뭐두 가지 기억해야 되는데 맞추려면 자, 하나는 뭐다? 이 중간에 끊기는 부분이 있다는 거지. 내용이 뭐 A처럼 이렇게 쭉 가다가 아, B 해서 이렇게 반전이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그림을 스케치해 봐라. 아니면 이제 영상을 생각해 보면 돼. 아, 어떤 상황에서 상황 A 어떤 상황으로 바뀌었구나. 뭐 이제 평화롭다가 막긴뭐 사고가 나서 긴급하거나 조용하다가 시끄럽거나 아니면은 걱정했는데 잘 풀렸거나 뭐 이런 상황.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이제 알았으면은 이제 끊으면 되는데 어디서 나눠질까? 이렇게 보면은 아마 요 부분이겠다. 근데 한눈에 쏙 들어온다. 그러면 여기가 상황 A, 상황 B 이렇게 나누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여기 나오는 그런 심경, 분위기, 뭐 어조 이런 것들이 다 같은 말인데 이런 말들에 나오는 형용사를 한 20개 정도 내외해야 되는데 이걸 좀 외워둬야 돼. 이거 못 외우면 틀린다고. 그러니까 요거는 내가 친절하게 정리를 해준 영상도 있는데 그나 어딘지 모르니까 그냥 뭐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면은 누군가 나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분위기 심경 형용사 정리해 놓은 게 있을 거야. 그냥 그거 한번 외우고 며칠 있다 한번 까먹었으니까 또 외우고 한또 며칠 있다 한번 외워서 그냥 외워버리고 그러면 이두 가지 가지고 이제 끝. 그리고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자, 이건 몰라, 그지? 무슨 뜻이냐면은 lose a place, 자기의 자리를 잃어버리다. 원래 뜻은 자기의 자리를 잃어버리다야. 그러니까 뭐 위치를 잃어버리다, 자기 뭐 포지션, 위치, 직업, 뭐 직장, 뭐 이런 걸 잃어버리다 여러 가지 뜻이 있고, 이제 그런 걸 이제 여기서는 뭐 보니까 대충 뭐 웅변 발표한 대회 나간 것 같아. 그러면은 정신을 놓다 이 정도로 의역을 해주면 된다는 거지. 자, 그런데 저걸 모르더라도 모르는 거 가지고 괜히 고민하지 마고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이거는 쉽잖아. 두려워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뭔지 몰라도 이 상황에서는 여기도 보면은 감히 뭐하던데 이건 감히 뭘 못했어. 눈을 떼지도 못했고 막 두려워했고 막 간절히 바랬고 막 이랬잖아. 그러니까 뭔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되고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를 A에서 캐치하면 되고. 그러면 여기서 불안하고 걱정하고 이런 거뭐 nervous 괜찮네? 초조한. angry 화난? 화가 나? 화난 건좀 애매하지만 아닌 것 쪽에 가깝네, 그지? embarrassed, 당황한. 자, 그러면 답은 1번, 2번이겠다. 이 정도 정리되고, hopeful은 희망적인이고, 완전 반대고, amazed는 놀란. 이런 뜻이니까 또 별로. 여기서 놀랐다는 것은 즐겁게 놀란 거야. 막 생일인데 막 선물이 5천 개가 들어왔다든지, 누가 현금으로 막 1,000만 원을 네 생일 선물에 써라. 이렇게 줬다든지, 이럴 때, amazed.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부분들 이렇게 보면은, 뭐, now 하면서, 뭐, 이거 박수 소리 들리네? 뭐, 그러고, smiling brightly니까 밝게 웃으면서네. 뭐, 이러고. 또, congratulate. 뭐 이런 단어. 그냥 아는 단어만 가지고, 뭐, 좀잘 됐구나. 그럼 뒤에는 즐거운, 뭐, 멋진. 뭐 신나는 뭐 좋은 이런 말들이 와야 되겠네. 그러니까 delighted 괜찮나? 기쁜 괜찮고 scared 두려운 반대네. annoyed 짜증난. grateful 감사하는 괜찮을 수도 있지 지금 상황에는. 이것도 많이 나오지만은 ingrateful 이렇게 나와. 감사할 줄 모르는 거니까 배은망덕한 싸가지 없는 이런 의미의 배은망덕한 이런 뜻이 되는 거야. disappointed는 반대네. 실망한. 그럼 답은 나온 거지. 자, 내가 이렇게 볼 적에 다 해석을 안 했지? 우리 실력도 그 정도밖에 안 돼도 답은 이렇게 맞추면 되잖아. 답을 틀리냐고.
자, 나온 김에 간단히 보면은 앨리스는 looked up, 하늘 위로 본 거야. 뭐를 말하다가, 연설하다가 처음으로, since, 뭐한 이후로 말하기 시작한. 자, 뭐 대회인가 봐. 무슨 대회하다가 잠깐 고개를 들었대. Dare to 감히 뭐하다지? Break eye contact. 감히 뭐하지 못했다지? 눈을 떼지를 못했다는 거지. 그 단어에, 페이지에 있는 단어에 끝날 때까지. 자, 처음으로 한번 고개 들었는데 정말 여기는 과거고 여기는 과거 완료를 썼으니까 이거 이제 처음으로 한번 고개를 들었는데 그 이전에는 뭐 했었다 이 말이야. 그 이전까지 감히 고개를 못 들었다는 게 계속 쳐다보고 한 거야. 대회에서 쳐다보고 하면 안 되는데 뭐 아무튼. 그래서 과거 완료를 쓴 거야. 감히 뭐. 뭐가 두려워서? 그렇지. 여기서는 보니까 자기의 위치를 잃어버리는 거니까 자기의 잃는 위치를 잃어버리는 거네. 지금 상황의 문맥을 보니까. 그지? 그래서 아 어디 있는지를 놓치면 안 되니까 감히 눈을 못 뗐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자, actually 자, 이것도 do 하면은 had, would 이 말의 줄임말이 다 이거기 때문에 그 뭐가 판단은 보고 알지. would를 쓰면 뒤에는 hope 동사 원형 써야겠지. 조동사니까. 그래서 had hoped 되겠지. 그녀는 단지 바랬다. 두 가지 건데 자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길지 이런 걸 m dash라고 그래. 이렇게 긴 거 m dash. 이렇게 좀 짧은 거는 n dash라고 그러고 더 짧은 거는 hyphen 이렇게 얘기해. 자 이건 이제 영어 선생님들도 이런 거 모르는 사람들이 90%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나도 잘 몰라. 우리는 거의 이런 걸 안 쓰잖아. 그래서 이렇게 dash를 썼는데 뭐냐면 두 가지가 뭐야? 여기 나오면서 하나는 이거 하지 않는 거. 이거 하는 걸까? 이거 하지 않는 걸까? 좀 헷갈린단 말이야. 왜? not이 저기 쓰여있기 때문에 안 써도 되고. 그러니까 그건 문맥 보고. 말하는 동안 그 잃는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 자, 계속 말하면서 말하면서 이렇게 잃는데 그거를 잃는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겠고. 또 get through는 해내다야. 성공하다 이 말이야. 자신을 바보처럼 만들다. 그러니까 바보처럼 하면서 끝까지 바보처럼 하지 않고 끝까지 다 해내는 것. 그러니까 잘 읽어가다가 마지막까지 잘 읽는 것. 이 두 가지만 잘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지. 자 그래서 이제 지금 entire ballroom. ballroom은 뭐 이렇게 뭐 연회장, 만찬장, 무슨 대회장 이런 거야. 전체 볼룸이 여기서는 볼룸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겠네. 그 대회장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서 있었다. 자 이제 전체 사람들이지만은 이 볼룸이라는 단서를 썼으니까 어제 썼어. 박수를 치면서 그것은 뭐 이상이었냐면은 그녀가 헤드업트지. 생각했던, 기대했던, 바랬던 거 이상이었고. 그래서 그녀는 밝게 웃으면서 익숙한 얼굴들을 봤지. 앞 줄에 있네. 뭐 엄마 아빠 이런 사람들이겠지. 탐은 박수 쳤고 탐이네. 격려해 줬고 봤다. 마치 뭐처럼 보였다 이렇게 되겠네. 그리고 이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병렬. 탐은 박수 치고 격려를 해 줬고 뭐처럼 보였다 이 말이지. 걔가 탐이 거의 뭐하다. 자, barely 오랜만에 나오지? barely, hardly, rarely, scarcely 이런 것도 뭐야? 거의? 뭐뭐 하지? 못하다. 그래서 그는 거의 keep from 하면은 뭘 막다지? 자신이 달려오는 거야. 안아주러 축하하러 그녀를 그것을 막다, 견디다, 참다지? 그래서 그가 달려와서 안아주는 거를 거의 못할 것처럼 보였다는 거지. 자, 모든 게 잘 됐다는 거지. 그래서 keep from 썼고 이제 self 썼지. 왜냐하면은 이제 주어랑 같으면은 목적어는 self 붙여야 되고 여기 ing 붙여야 되겠고 from ing.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to가 와서 뭐 하려고 근데 이게 병렬이네. 안아주려고 축하하려고 to에 걸리는 거. 그녀는 그를
앉는 걸 기다릴 수 없었다. 정말 안아주고 싶었다 이런 말이야. 기다릴 수가 없었단 말은 의역을 해서 can't wait to는 뭐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정말 그 앉는 걸 기다릴 수 없었다. 그러니까 너무 안아주고 싶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지. 자, 그럼 앞에는 그 상황이 뭐야? 긴장했고 두려웠고 뒤에는 잘 돼서 해피했고 이렇게. 앞으로 틀리지 말고 어려운 거 아니고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어.